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핫스퍼가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기존의 경기보다는 발전된 연계 플레이를 펼치긴 했지만 역시 현지 매체로부터 손흥민 선수가 윙백으로 뛰었다는 비판이 따르면서 두 선수 간의 조합이 오늘도 결국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에서 에버튼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에버튼 FC는 토트넘 핫스퍼가 지난 시즌 홈에서 5대0 으로 박살냈을 만큼 이미 토트넘 핫스퍼가 크게 이겨봤던 팀이었고 당시 손흥민 선수 또한 에버튼을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시켰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의 손쉬운 승리와 손흥민 선수의 득점도 기대할 수 있는 경기였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에버튼을 상대로 생각 이상으로 고전하면서 후반전에 두 골을 넣고 간신히 승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2대0이라는 스코어만 봤을 때는 무난하게 이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전반전 3-4-3 포메이션 체제에서 에버튼에게 굉장히 고전했고 이에 콘테 감독은 부상당한 히샬리송 선수를 2부 비수마 선수와 교체시키면서 3-5-2 포메이션으로 변경. 이때부터는 토트넘 핫스퍼의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면서 두 골을 추가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3-4-3 포메이션일 때는 손흥민 선수와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다시 한번 포지션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상당히 애매했지만 3-5-2 포메이션에서는 이반 페리시치에게 왼쪽 측면 라인을 그냥 맡겨버리고 선수들이 겹치지 않고 각 포지션 내에서 개개인이 책임을 다하자 확실히 더 많은 공간을 점유하면서 에버튼을 공략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가 시도한 4번의 슈팅 찬스 중 3번이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한 후반전에 나왔고 실제 토트넘 핫스퍼의 득점 역시 후반전에 모두 터져나왔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3-4-3 포메이션과 3-5-2 포메이션의 경기력 차이를 직접 느끼고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교보제와 같은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이반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나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의 이번 경기 패스맵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페리시치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패스맵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두 차례 정도 볼을 내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강력한 크로스 찬스가 나오기도 했었고 특히나 3-5-2 포메이션에서 페리시치 선수의 측면에서의 존재감은 더더욱 두드러졌었습니다. 게다가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찬스 메이킹 4회, 태클 1회, 인터셉트 1회, 상대 볼 탈취 5회 등 준수한 공수 스태트를 쌓았고 투스코어도 평점 7.4점, 소파스코어 평점 7.3점, 포모 평점 7.4점에 뛰어난 평점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경기에서 페리시치 선수는 연계 없이 무조건 크로스만 시도했던 기존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을 보였고 안토니오 콘테 감독 역시 페리시치 선수의 활약에 대해 만족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페리시치 선수의 히트맵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오늘도 이반 페리시치 선수는 윙백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너무 높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이로 인해 손흥민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빌드업에 관여를 하는 기이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또한 연계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이 되었다곤 하나 맷 도어티 선수의 패스맵만 봐도 느낄 수 있듯이 도어티 선수는 주변의 모든 동료들과 패스맵이 연결될 만큼 적극적으로 패스 앤 무브를 보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데 페리시치 선수는 물론 오늘 어느 정도 개선된 건 맞지만 여전히 연계 플레이에 있어서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웠고 결국에는 크로스로 마무리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긴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영국 현지 매체들의 평가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에 대해서 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풋볼 런던에서는 오늘 경기 이반 페리시치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손흥민과의 초반 연계 플레이 두 번이 있었고 한 번은 히샬리송이 헤딩할 수 있도록 크로스를 올렸다. 해리케인의 찬스로 이어진 패스를 비롯해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 경기 후반까지 좋은 체력을 보여줬다. 라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고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페리시치 선수에 대해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보여줬지만 여전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라면서 평점 6점을 부여했고 스퍼스웹에서는 이반 페리시치 선수에 대해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해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박스 안으로 좋은 크로스들을 많이 올려줬고 수비적인 역할도 잘 해냈다. 빠르진 않았지만 볼을 소유했을 때 항상 퀄리티가 있었다. 라면서 평점 7점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평가 부분을 보면 때때로 이반 페리시치가 안쪽으로 치고 올라가면 손흥민이 왼쪽 윙백으로 뛰어야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에 혼선이 있다는 평가를 페리시치가 떨쳐내지 못했는데요. 물론 개선된 부분이 많았던 오늘 경기 페리시치 선수의 모습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동선이 다소 겹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손흥민, 이반 페리시치 선수가 좀 더 원활한 연계 플레이와 커버를 상호간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